안녕하세요, 쓰라드입니다. 오늘은 베란다 정원에 많은 분들이 지금 겨울에 동백을 사시고 또 동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베란다 정원에 동백꽃을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은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그 소품이 있어야 되겠죠? 저는 항아리 뚜껑 선택을 했고요. 지금 다리에 무릎 여기까지 옵니다. 이 정도 되는 크기를 먼저 기본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여기가 중심이 되고 이쪽 사이드가 중심이 되면서 나머지가 장식이 되는 느낌 될 거예요. 자, 그 다음은 너와라고 하는 건데 뭐 지붕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온돌에 들어가는 그런 돌 조각이라고 하네요. 이 넓적한 돌을 여기다가 배치할게요. 귀향이를 하초는 운영동백이라고 하고 핑크빛 꽃잎이 매우 인상적인 꽃이에요. 복반 동백, 다음은 블랙 매직 동백, 그리고 붉은색 꽃이 앞으로 필 예정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. 동백꽃은 꽃 자체가 매우 화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품으로 놓아주시는 게 좋고 분경은 아직 저희가 아직까지는 해답을 못 찾았어요. 왜냐면은 이파리가 크고 나무 자체도 원래 뭐 최대 9m까지 자란다고 하네요.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공간 안에 자연을 재현하는 그 분경에 많이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단품 자체로 예술작품처럼 하나하나씩 감상할 수 있게끔 심플하면서도 단순하게 꾸며주시면 될 것 같네요. 여러분들도 올 겨울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봄 오기 전까지 화려한 동백 보시면서 겨울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.